이거는 Distributed Workflow입니다. 지난 에피소드에서 Centralized Workflow를 했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어져서 Distributed Workflow로 볼 텐데, 이전 섹션, 이전 에피소드에서 공부했던 내용에서 조금 달라지는 부분이 있어요. 이전 에피소드에서는 누구나 다 서버에 있는 리퍼에다가 푸시를 할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고 그런 푸시를 할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 한 명만 그렇게 푸시를 할 수가 있고, 그 사람은 이제 인테그레이트라고 우리가 호칭 부를게요. 그리고 그 외의 사람들은 서버에 푸시를 할수 없는 그런 상황, 그런 환경입니다. 이렇게 되겠죠. 여러 명이 개발하는데 누구나 다 서버에 푸시해서 서버의 내용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관리자가 있어야 되겠죠. 관리자를 지정하는 방식, 그걸 지금부터 살펴볼게요. 보시면은 이제 존이라고 하는 새로운 우리 유저를 하나 만들 겁니다. 만들어서 우리가 이용하고 있는 프라이빗 리포. 그러니까 지금 이게 나의 리포예요. 그리고 내가 서버에다 설정해 놓은 퍼블릭 리포. 이제 퍼블릭 리포에 있는 내용을 어떤 업데이트를 하는데 누가 참여하고 싶다. 그런다면 그 사람이 이렇게 합니다. 자기의 퍼블릭 리포에 자신이 업데이트한 내용을 업로드하고 그것을 내가 가져오고 내가 가져와서 확인한 다음에 그것을 나의 권한으로 내가 관리하고 있는 퍼블릭 리포에다 업데이트하는 거예요. 업로드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함으로 해서 이 퍼블릭 리포는 오직 나만이 소스를 건드릴 수가 있죠. 소스를 업데이트할 수 있는 그렇게 구성을 합니다. 누구나 이 소스 코드를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지만 그렇지만 이 소스 코드를 변경할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을 구성을 하는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가 되시죠? 그래서 이번에 이용할 거는 Bitbucket.org라고 하는 요 사이트 여기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한번 열어볼까요? Bitbucket이라는 것 이렇게 생겼습니다. Bitbucket에서 이미 하나 만들어뒀어요. 방금 제가 만들었는데 요거 뭐좀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Bitbucket이라고 하는 Centralized, Distributed, 저기 뭐라고 해야 되나요? Git Storage 서비스를 이용을 합니다. GitHub와 Bitbucket 좀 차이는 있어요. Bitbucket은 주로 프라이빗이나 비즈니스 관련된 소스 코드를 하는 소스 코드를 이용한 사람들이 소스 코드를 올릴 때 이용하고, 그리고 GitHub은 오픈 소스 프로젝트를 주로 많이 이용을 합니다. 자, 그래서 순서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일단 Bitbucket을 이용을 해서 Bitbucket 어카운트를 하나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이름으로 해서 하나 만들면 됩니다. 좀 전에 봤던 요 사이트 여기 있잖아요. 여기 들어가서 Bitbucket 들어가서 뭐라고 해야 되나? 여러분들의 이름으로 해서 지금 현재 제가 로그인 돼 있으니까 제게 지금 나타나고 있죠. 로그인 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는 아무것도 안 나타나겠죠. 그래서 막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먼저 어카운트를 하나 만들고, 그죠? 여기 주소 Bitbucket.org입니다. 어카운트 계정을 만들고, 그런 다음에 파블릭 리파지토리를 하나 구성하면 돼요. 파블릭 리파지토리를 구성하는 방식은 여기 그림이 나와 있는 그대로 하면 됩니다. 먼저 이름 정하고, 그죠? 지금 현재 MyGitLiPro라고 이름을 적었어요. 여러분들도 똑같이 MyGitLiPro 하시면 됩니다. 단지 유저 이름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이름을 정해야 되겠죠. 그리고 조금 여기 있는 화면하고 지금 우리가 지금 뭐라고 해야 되나? 여기 현재하고 Bitbucket하고 좀 내용이 좀 달라요. 화면이 좀 다른데, 이거 지금 사진에 나와 있는 이거는 이 그림은 좀 예전 버전이에요. 지금 버전은 아닙니다. 뭐 비슷해요. 하여튼 비슷하니까 이거 비슷하게 해서 랭귀지는 HTML과 CSS 이렇게 지정을 해서 하나의 어떤 리파지토리를 하나 만들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 놓은 게 이거예요. MyGitLiPro라고 해서 제가 하나 만들어 놨죠. MyGitLiPro 들어오시면은 여기 Jupyter. 저는 이제 Jupyter란 이름으로 해서 리파지토리 중에서 MyGitLiPro라고 해서 하나 만들었고, 한 시간 전에 만들었죠. 그래서 이 MyGitLiPro에 들어와서 보시면은 이 파일들이 쭉 나와 있죠. 이 파일들이 우리가 지금까지 작업했던 내용들이 올라가 있는 겁니다. 이걸 올리는 과정, 그것도 볼게요. Push to Public Repository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 소스도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MyGitLiPro에서 기존에 있던 오리진, 이전 에피소드에서 공부했던 오리진은 RM, 리무브하고, 그죠? 없애고, 그리고 새로운 리파지토리를 지정하는 거예요. 요게 주소입니다. 그죠? 에드에서 유저네임은 여러분들의 유저네임을 해야 돼요. 제 이름이 아니라. 저는 여기다가 제팀 주피터를 넣었는데,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이름을 넣으면 됩니다. 유저네임, 여기 유저네임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앵글드, 뭐라고 해놔요? 앵글드 브라켓이라고 그러나요? 이것도 같이 다 지워야 돼요. 남겨놓으면 안 됩니다. 옆에 있는 거, 이걸 한국말로 뭐라 그러는지 모르겠네. 하여튼 이
앵글드 브라켓, 브라켓도 같이 지워야 돼요. 그리고 여기도 유저네임, 여러분 이름을 넣으면 됩니다. 해서 HTTPS로 리모트를 우리가 추가할 겁니다. HTTPS로 추가하게 되면은 비밀번호를 지정을 해야 돼요. 비밀번호는 여러분들이 가입할 때, 그러니까 비프킷에 가입할 때 지정한 그 비밀번호입니다. 그래서 HTTPS로 추가된 리모트는 우리가 데이터를 업데이트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렇지 않고 HTTPS가 아니라 HTTP로 하는 경우에는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기만 하고, 그 외에 우리 실제로 업데이트할 수 있는 권한은 없는 경우에 HTTP래요. 조금 있으면 그 비슷한 게 나옵니다. 해서 기프시 오리진 마스터. 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 현재 이게 뭐예요? 여기가 메리즈 리포네에는 이게 지금 마이길 리포잖아요. 여기서 마이길 리포에서 이렇게 기프시 오리진 마스터. 해서 우리 마스터를 오리진에다 업데이트하는 겁니다. 업로드하면 결과가 이렇게 나와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마스터 브랜치의 모든 내용들. 그죠? 지금 현재 브랜치 마스터 하나밖에 없죠? 그러니까 마스터를 올릴 수 있는 마스터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마스터 브랜치에 있는 워킹 디렉터리에 있는 모든 내용들. 그죠? 마스터 브랜치의 워킹 디렉터리에 있는 모든 파일들이 다 지금 이렇게 팀 주피터 마이길 리포 이렇게 업로드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여기까지 이 교재 내용을 참조하면서 여러분들 한번 진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진행을 해보셨나요? 그러면 이제 다음 이어서 파블릭 리파지토리 현재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것도 그림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버전마다 다른데 현재는 이렇게 지금 되어 있어요. 현재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볼까요? 여기 커밋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커밋. 커밋 보시면은 우리가 커밋했던 결과들도 이렇게 쭉 나타나 있습니다. 아쉽게도 지금 그래프로는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프로는 되어 있지 않고 이 내용이 뭐냐니까 우리가 git log 하면 표시 나는 거 있잖아요. git log 19 지금 표시되고 있는 이 내용들 있죠. 요 내용들이 그대로 지금 여기 있는 이 화면들하고 같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죠? 자, 그리고 다음에 이어서 이제 우리가 새로운 리파지토리, 존의 리파지토리를 하나 만들 거예요. 그래서 존이 우리가 지금 진행 중인 이 프로젝트에 어떤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추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이길리포, 지금 저는 이제 팀 주피터예요. 팀 주피터 can update the source code of in 어디예요? 리모트 서버죠. remote server 이거 but others 다른 사람들입니다. others는 can 그러니까 클론할 수는 있죠. 클론할 수 있지만 클론 the code but cannot 수정하는 거 mod 파일 이런 상황을 구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팀 주피터 명의로 만들어진 이 마이길 리포라고 하는 비프킷에 있는 요거 있잖아요. 요것은 팀 주피터로 로그인한 사람만 데이터를 업데이트할 수가 있고, 그죠? 조작을 할 수가 있고, 새로운 데이터로 갱신할 수가 있지만은 다른 사람들은 클론만 할 수가 있고, 데이터를 클론만 가져오는 거예요. 클론만 할 수가 있지만은 할 수가 있고, 절대 수정할 수가 없으며, 또한 그런 상황을 지금 상정해서 지금 시나리오로 구성을 해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다른 사람 한 명을 지정하자는 거죠. 다른 사람은 누구냐니까 존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하나 만들 거예요. 그죠? 해서 존이라고 하는 리플을 일단 잠정적으로 제가 또 다른 사람인 척하면서 제 컴퓨터에서 이걸 진행을 해야 되겠죠. git 클론할 때 보시면은 이렇게 HTTP에 이번에는 HTTPS가 아니라 그냥 HTTP입니다. 그러니까 읽기 전용으로 가져온단 말이에요. 그죠? 이거는 비밀번호 없이 그냥 그대로 가져올 수가 있죠. 그죠? 그리고 복사를 해서, 그만큼 복사를 해서, 여기였나요? CD 올라가서, 이렇게, 디클론. 이름을 좀 바꿔줘야 되겠죠? 유즈네임. 요 유즈네임을, 팀 주피터예요. 팀 주피터. 팀 주피터의 마이길 리포라고 하는 것을 불러오는 겁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뭘 만들 때와는 다르죠. 지금 현재 우리가 있는 곳은 마이길 리포의 상위 디렉토리로 올라와서 만든 겁니다. git 클론하면 만들어지죠. 뭐 어떻습니다.
Destination Path Zones Report already exists and is not an empty directory. 아, 이전에 제가 테스트했던 게 결과가 남아있군요. 그렇다면 이거 지워버리겠습니다. 아마도 이게 제 홈 디렉터리에 있겠군요. 홈 들어가서 존 리퍼 요 녀석이군요. 요 녀석을 지우겠습니다. 지우고 그런 다음에 다시 진행하죠. 한번 더 해서 그러면 클로닝 존 리퍼에서 뚝딱거리면서 만들어지죠. 새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일단 창을 하나 새로 열죠. 이 창이 아니라 파일 New Window 해서 여기서 Jones Repo를 불러드릴게요. Open Folder Jones Repo 얘입니다. 지금 이 Repo, 그래 지금 현재 세 명을 우리가 지금 상정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MyGil Repo를 이용하고 있는 나고 다시 돌아가야 되겠네요. MyGil Repo 나고 그죠? 그리고 또 다른 사용자 한 명은 메어리죠. 메어리가 있고 메어리가 어디 있나요? 여기 메어리가 있네요. 메어리가 있고 그리고 방금 만들었던 존 있고 세 명의 사용자입니다. 세 명 사용자 중에서 일단 이 서버의 데이터를 수정할 수 있는 사람밖에 없고 그리고 존은 지금 내가 만들어뒀던 나의 서버에 있는 데이터를 클론해서 가져와서 볼 수는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런 상태로 지금 까지 진행이 된 상황이에요. 이해되시죠? 자, 기프기 컨피그에서 존즈 리퍼에서 이렇게 유저네임을 존을 넣어주고 그리고 복사해서 넣죠. 존 리퍼 얘기잖아요. 여기서 터미널 열고 자, 현재 존즈 리퍼입니다. 존즈 리퍼의 마스터라서 컨피그 네임 유저네임 존 하고 그리고 이메일 마찬가지 유저 이메일도 지정을 하죠. 카피 자, 지정을 했습니다. 존의 실프를 만든 다음에 이제 존이 뭘 하느냐 하니까 자기가 다운로드 받았던 그 클론한 소스 코드에다가 핑크 페이지를 추가를 할 거예요. 그죠? 자, 핑크 페이지 git checkout 핑크 페이지 해서 새로운 브랜치로 하나 들어가서 아닙니다. git checkout을 하죠. checkout p 다음에 핑크 페이지 핑크 페이지 자, 이렇게 checkout 하고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이런 핑크 페이지 체크아웃 한 상태에서 핑크 HTML이라고 하는 새로운 파일 하나 추가를 합니다. 이것도 그냥 그대로 진행을 할까요? 그래서 오렌지 밑에 핑크 HTML 그래서 지금 현재 존입니다. 존이 우리가 만들어 놓았던 코드를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클론해서 자기가 컨트리뷰션 하는 거예요. 코드를 추가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런 상황이에요. 아무나도 누구나도 지금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에 컨트리뷰션을 할 수 있는 상황을 상정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마찬가지 이렇게 핑크 페이지라고 인덱스 HTML 요거 제가 조금 전에 넣었던 것도 같긴 합니다만은 핑크 레인보우 밑에 여기다 두면 되겠군요. 여기다가 그죠? 여기다가 다른 거 여기군요. 스타일 컬러 해서 여기다가 핑크 시스템에 넣습니다. 그죠? 핑크 페이지입니다. 더 핑크 페이지 인덱스 시스템에 수정을 하고 그죠? 자, 그런 다음에 이것을 애드하고 커밋까지 진행을 하죠.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게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죠? 이것을 넣고 커밋은 애드 핑크 페이지 그리고 우리가 만든 소스 코드에다가 핑크 페이지를 추가를 한 겁니다. 누가? 존이. 존이 추가를 했으니까 요 추가한 내용을 이제 존이 마음대로 우리 서버에다 올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존이 어떤 방식으로든 우리한테 자기가 이렇게 소스 코드에 어떤 새로운 데이터를 추가했으니까 보고 마음에 들면은 소스 코드를 우리가 올리는 서버를 업데이트를 하라고 우리한테 요청을 해야 되겠죠. 요청하는 과정이 바로 다음 에피소드에서 진행할 내용입니다.